경제계 인사들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는 비즈피플입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길을 살리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0회 경총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으로 겨울철 먹거리를 더욱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광 대표는 김장철을 맞아 농협하나로마트가 다음 달 5일까지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상규 LG전자 사장이 LG 오브제를 통해 고객들이 프리미엄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LG 오브제를 전국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선 코웨이 대표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선 대표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석해 22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